Draw. Thank you.
솔직히 말하면 꼬리 엉덩이에 붙은 깃털이 되게 커서 그렇지 눈이 알맹이 나중에 날개 자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보다는 약간 팔뼈가 좀 더 길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길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뮤탄 종류 박쥐가 보면은 박쥐 날개 피부만 없다 그러면은 예. 피부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피부에 피부지요 지요 그죠? 왜 그랬지요? 그래서 하나 나무 다 피네 피. 사람 손가락 길어지고 팔 길이 어느 정도 지금 그죠 이런 모양이잖아. 새도 보면은 깃털 있지만 똑 같은 것도 새도 나도 보면 새도 저도 그거 봐. 깃털 다 뽑았다 사람. 이게 깃털 보시는 게 딱 되고. 사람하고 거의 보면은 일단은 보면은 사람이라고 자 접시다. 이렇게 했는데다가 여기다가 자 보세요. 손가락 하나씩 큰 기타 하나씩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아래 하나씩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몸통이 너무 크고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털을 기르고 여기서부터 털을 안 기른다면 털이 바짝 길었다고 생각하고 못한 새는 엉덩이 쪽이 좀 더 곱게 밀리고 좀 나는 새들은 상체 많이 나는 애들 있잖아요. 뭐 매라든지 그리고 큰 갈매기나 이런 종류들은 거의 유선형이잖아요. 유선형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러나 잘 못 나는 애들은 그냥 반대의 느낌이죠. 그리고 독주가 이런 애들은 그 이런 이걸 반대 아까 말한 약간 상태적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말이나 종류나 사람이나 크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약간씩 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되긴 했지만 제가 뭐 미국이나 다른 데는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맞춰서 점점 변화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발달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특징들만 좀 아시면 훨씬 더 그 신도 좋을 것 같습니다.